오늘은 이중문화 속에 자라난 한 경계선의 청년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두 문화가 서로 만난 케이스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대세인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당연히 이를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디모데는 헬라어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지방 방언인 루카오니아어 하죠. 또 어머니의 말인 히브리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디모데는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디모데 같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몇 개 하니까 너 복받았지?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면서 본인들이 알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집에서는 부모의 언어만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언어가 부족할 거고요. 또 친구들하고 이제 사귀게 되면서 그쪽 언어가 더 편해졌는데 부모하고 얘기하려면 또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틀렸습니다. 부모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디모데의 경우에도 혼란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제1 모국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제1 모국어란 자기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준 신앙 언어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언어는 가장 강력한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경우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혈통과 문화는 분명히 그 시대의 지배 문화였고 앞선 언어였습니다. 헬라의 세계관은 관용의 정신이 높은 그리고 범신론적인 문화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문화는 유일신 신앙이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 두 세계관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청년 디모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류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를 경우에 그는 유대인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만을 따를 경우에는 그는 고아와 같이 주류 문화에서 배척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2세대들의 자신 없는 방황이 이와 같습니다. 몇 개의 언어, 몇 개의 문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제1모국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게 헬레니즘도 헤브라이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에게 정체성이 뜨거운 가슴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덤으로 그에게 언어와 문화에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의 제1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모든 곳에 파송했습니다. 헬라와 로마 세계의 중심 무대는 모두 다 디모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까지 이 디모데는 박해받는 자들의 위로요 어린 교회의 목자요 감독으로 한평생을 쓰임받았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문서 선교에 그는 모두 다 영향력 있게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옥중 서신에도 그는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디모데를 닮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제일 모국어가 주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은사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놀라 없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